모두들 털하입니다. 우리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야기의 단편과 장편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옛날 출판 만화 때는 단행본 하나를 묶일 정도의 두께면은 단편이 중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단행본이 한 권짜리 나오면 중편, 한 두세 권 나와도 중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는 워낙 만화가 길었기 때문에 길어지면 이제 장편이 되고, 그죠? 단행본 하나를 채우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이 정도면 단편이나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웹툰은 꽤 애매합니다. 1화짜리도 단편이지만 3화 정도도 단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거는 내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건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단편, 중편, 장편을 가리는 기준이 분량으로 되면 되게 애매해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크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좀 좋은데, 아무튼 저도 명확하게 단편, 장편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모르겠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나는 짧은 이야기를 쓰는 게 어렵다. 이거는 웹툰스쿨에서 많이 다룬 얘기입니다. 이야기의 길이가 길어지냐 짧아지냐에 대한 한 가지 경향성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법칙이 아닙니다. 법칙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은 원리에 의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이야기를 만들 때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척추, 핵심적인 뼈대를 건져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인공이 무엇을 욕망하고 어떤 걸 원하고 그것을 얻는 게 왜 어려운가, 요게 이제 중심선이에요 언제나. 근데 주인공의 욕망과 그 욕망을 가로막는 장애물, 이 두 가지의 크기가 달라야 된다고 했나요, 비슷해야 된다고 했나요? 욕망과 장애물의 크기는 비슷해야 된다고 했죠. 욕망과 장애물의 크기가 너무 달라져 버리면, 보세요, 간절히 바래, 욕망이 커, 그 장애물이 작아, 그러면 해적왕이 되게 될 거야, 다음 페이지에서 해적왕이 되었다, 끝나잖아 이야기가. 장애물이 너무 커, 욕망은 작아, 그럼 어떻게 돼? 도전을 안 하죠. 중요한 건 뭐다? 욕망과 장애물의 크기는 언제나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그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장애물이 조금 더 클 수도 있고요, 욕망이 조금 더 클 수도 있어요. 그건 다 달라요. 욕망이 조금 더 크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 저거 될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애물이 조금 더 크면 어때요? 외부적으로 등을 밀어주면 돼요. 하기 싫은데 엉덩이를 뻥 차주는 어떤 상황을 세팅해주는 거지. 아무래도 그 두 가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지 이야기는 앞으로 굴러가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쌍이, 욕망과 장애물의 쌍이 작아질수록 이야기는 짧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의 쌍이 커질수록 이야기는 장편이 될 확률이, 경향이 있다 그랬죠. 인생의 복수를 하거나 세계를 구하거나 신과 싸우거나, 이런 것들은 욕망이 크고 그만큼 장애물도 크죠. 여정이 길어집니다. 이 경향이에요. 이거를 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개그 만화 같은 데서. 반면에 지금 이 잉크님 같은 경우는 짧은 얘기를 못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은 욕망을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작은 욕망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연습을 못한 거예요.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일상 속에서 별거 아닌 욕망을 한번 관찰해 보셔야 돼요. 별거 아닌 욕망, 이게 만화의 거리가 되나 싶을 정도로 별거 아닌 욕망들. 맨날 학교에서 친구들이 얘기하면 빵빵 터지는 드립 왕이 있어. 하, 진짜 너무 부러워. 제가 얘기하면 애들이 맨날 웃어. 근데 내가 얘기하면 맨날 사람들이 안 웃어. 아, 나도 뭔가 애들 한번 웃겨보고 싶다. 자, 어때요? 세상을 구해야 된다에 비해서 훨씬 작죠. 제가 주로 얘기하는 그 좋은 예시가 뭐가 있냐면 시트콤. 시트콤 많이 보세요. 시트콤을 보면서 주인공의 욕망이 뭔지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자, 얘는 하나 들어볼게요. 모던 패밀리, 미국의 가족 시트콤의 역사를 쓴 시리즈죠. 모던 패밀리 보세요. 모던 패밀리, 한국의 뭐 하이킥 시리즈 보세요. 순무산부인과 같은 옛날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진짜 별거 아닌 욕망을 갖고 있는 주인공으로 시작해요. 이성 친구에게 고백하고 싶다는 완전 장편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작기만 한 게 아니야. 더 작게 할 수 있어요. 고백하고 싶다는 엄청 클 수 있지. 죽어도 고백 못하는 애가 뭐 너무너무 이 마음속에 시집 가고 싶은 여자 고백하고 싶다, 이거 다 엄청 큰 거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 단편에 대한 감이 없구만. 단편에 대한 감이 없어. 그거 장편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거 프렌즈 좋지, 프렌즈. 그래, 꿈을 그리는 여자님, 이성 친구와 밥 먹으러 가고 싶다, 밥 먹으러 가고 싶다, 이런 거 좋지. 되게 작잖아. 이런 게 만화가 된다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느낌의 욕망들, 이거는 시트콤 많이 보시면 좋고 일상 속에서 관찰을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욕망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비슷한 크기의 장애물을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칙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저거 힘들어요. 내가 말했던 욕망과 장애물의 쌍을 작게 만드는 연습, 연습 방법으로 제가 제안하는 것보다 시트콤 보면서 적어보세요. 많이 내가 얘기했던 예시, 무뚝뚝하고 시크한 자기 딸에게 이모티콘이 들어간 문자를 받아보고 싶은 아빠, 이런 거 시트콤 많이 보시고
작은 욕망 관찰해 보시고 그런 종류의 작은 쌍으로 만드시는 걸 좀 많이 해보세요. 이건 많이도 고민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장편 만화를 많이 보고 자란 사람들 있죠. 장편 만화만 보고 자랐고 추파 만화 보고 자라고 이런 사람들은 만화적인 사건이라는 개념을 너무 한쪽으로만 갖고 있어요. 만화적인 사건이라 그러면 막 전국대회 나가서 우승해야 되고 막 갑자원 가야 되고 막 인생의 사랑을 찾아가야 되고 복수를 엄청 해야 되고 이게 뭐냐 꿈을 찾아야 되고 뭐요? 기본적으로 장편 만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만화 속에서 나오는 사건 만화 속에 나오는 욕망이란 당연히 그 정도 크기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선입견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기 위해서 시트콤 많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컷 만화 좋고 사컷 만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걸 어떻게 만화로 그려요? 라고 말할 정도로 작은 것들 연습하면 단편만 하면 나옵니다. 반대로 단편만 그리는 사람도 많아요. 장편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